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 바로 텔레마케터입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하고 싶다, 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랁니다. 번갯불에 콩 볶듯 정신없고 전화기가 하나, 둘, 셋, 100개가 넘겠네.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저기요, 잠깐만요. 홍보전화는 박수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업체적으로 5460번이시고요. 네. 아휴, 말 시킬 틈 없이 전화 받는 바로 이 사람. 오늘의 주인공, 텔레마케터계 베테랑 박수빈 씨다. 그런데 텔레마케터는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이죠? 전화 상담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설명, 주문 접수, 판매된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을 해결해드리는 판촉 관련 영업직입니다. 반팔 상하이 한 세트와 상품 머리띠까지 저렴한 가격 39,800원에 이렇게 쇼호스트들이 진행을 하는 동안 화면에 상담번호가 크게 뜨죠.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텔레마케터가 상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헤드셋을 쓰고 끊임없이 고객을 응대하면서 동시에는 손으로 자료 검색에서 메모까지 노련하게 하는 저 업무 포스. 8시간 동안 100통 이상, 많으면 160통 이상까지 전화 응대를 하면서 주문 접수, 불만사항 해결이나 아니면 상품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을 확인 후에 답변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터의 업무는 두 가지다. 홈쇼핑이나 고객 불편 상담센터와 같은 곳에서 일한다면 오는 전화를 받는 인바운드 업무.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것은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 여론조사나 신제품 시장 조사 업무를 하는 경우다. 아침에 출근을 하며 콜 업무에 앞서 간단한 조별 미팅을 통해 필수 정보를 공유하고 당일 처리해야 되는 고객 문의건에 대해서 확인한 후 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텔레마케터가 전화 응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리를 비우기 힘든 직업이니 커뮤니케이션은 메신저로 요렇게. 홈쇼핑 텔레마케터는 상품을 제 손금 보듯 훤하게 알아야 한다. 전화 응대에 들어가기 전 이러닝이라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상품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한 업무. 이 교육은 변경된 업무 처리 과정이나 상품 정보에 관한 업데이트를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전화 응대를 해야 하는데 잠시 자리를 비울 틈도 있나요? 휴식 시간이 일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시간을 봐서 따로 쉴 시간을 잡고요. 운영팀에서 주어지는 미팅 시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원하면은 야간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현재 주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주간 근무자가 야간 근무자들보다는 더 많네요. 듣기만 해도 놀랄만한 숫자. 평생을 다 세워도 셀 수 없는 금액. 한 해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어마어마한 홈쇼핑 시장의 매출. 바로 텔레마케터의 힘이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하루 100통이 넘는 전화 응대를 하려니 정말 힘든 일도 많겠죠. 고객이 굉장히 화가 나셔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제가 무슨 이유 때문에 화내는지 몰라서 계속 묻고 또 묻고 해서 결국은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게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송이 지연된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일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낭낭한 목소리에 똑소리 나는 상품 설명. 게다가 친절함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듯 몸에 배어 있는데 원래 텔레마케터는 다 이렇게 해야 하나요? 상품 정보력을 가지고 최대한 고객 만족을 위해 직업 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체력 관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척척. 고객의 든든한 해결사 텔레마케터. 통신 시장이 넓어지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이들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겠는데요. 전망은 어떨까요? 상담 업무가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서비스 시장 우위를 차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시 채용이지만 정규직이라서 안정적이고 능동적이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텔레마케터란 직업 소개해드렸는데요. 느낌이 확 오십니까? 자,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